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자, 오늘은 크레이지 아케이드 모바일 시간 찾아왔습니다. 야, 이거 제가 어제 찍어가지고 바로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서버가 그냥 폭주하다 못해 그냥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새벽까지 그냥 플레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겨우 플레이가 가능해가지고 지금 겁나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모바일,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추억의 게임이었는데 이게 모바일로 나왔다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오늘 크레이지 아케이드 모바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Let's go. 현재 제가 레벨 12렙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고, 일단은 한판 어떤 게임인지 바로 진행해봅시다. Let's go. 지금 서버가 또 사람이 몰려가지고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게임이 잘 될지 모르겠네. 이제 오후쯤 되면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살짝씩 렉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이거 먹어주고, 자, 은신 모드 하기 전에 일단은 아이템부터 챙겨줍시다. 하이. 잠깐만. 야야야, 와, 이거 개트롤이네. 잠깐만요. 안 죽고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스킬이 있거든요. 기존 비비와 다르게 이렇게 에너지파 마냥 슈퍼 스킬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싹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우리 팀 잘한다. 이게 다섯 번 잡아야 돼요, 상대를. 약간 팀전 같은 느낌이죠? 오케이, 어부질이다. 나이스, 우리 팀 상당히 유리해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아이템도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쉴드를 쓰면은 공격을 받지 않아요. 각 아이템별로 개수 제한이랑 뭐 쿨타임도 있긴 한데, 뺨! 아, 자, 이럴 때 바늘을 써가지고 살아남으면 되는 거죠. 잘 가시고, 이걸 살아남네? 마이 갓! 잘 가시고! 너도 죽어, 임마! 잠깐만, 이걸 역전각으로 보나, 설마? 야, 이거 진짜 이게 역전각 잡히냐, 설마? 발사! 마이 갓! 좋게! 아, 내가 바늘이 있어서 살았다, 이거는. 자, 그리고 아케이드 모드 쪽에 가보시면은 다양한 모드들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만두 먹기 모드, 서바이벌 모드도 있는데 이거는 배틀로얄입니다. 무려 16명에서 경쟁하는 서바이벌이라고 하네요. 와, 이건 뭔데? 제 생각으로는 렉이 오지게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제가 PC판에서는 없는 걸로 알아요. 맵 크기 실화냐? 팀쉴드, 오케이. 아, 이것도 팀전인가 보네. 스킬이 여기서는 또 다르게 적용되나봐요. 아이요, 나이스! 이거 뭐야? 피바! 달려! 오! 뭐죠, 이거는? 뭔 스킬이야? 자, 16명 생존했고. 아, 이거 한번 스킬 써볼까? 어? 병 만드는 건가? 아, 거북이 극혐이다, 진짜. 아, 이거 나 거북이 내리고 싶어, 이거. 아, 너무 느리잖아. 세워라, 내워라. 이거는 차라리 내리는 게 나아요. 벽 발동! 오! 오! 잘 가세요. 아, 이거 안 죽었어? 야야야야야야! 쉐드 발동! 오! 호잇, 호잇. 좋아! 죽어라! 나이스! 1킬. 자, 9명 남았거든요? 이거 시작부터 1등각 잡히나? 설마? 쟤 잡아야 돼. 일로! 왈마! 아, 까비. 오 마이 갓. 잘 죽어라, 너는. 벽 발동. 오! 아! 이렇게 벽 깔아놓으면 순간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나보네, 제가. 안개까지. 나이스! 이번에는 해적 꼬북입니다. 와, 렉걸리다. 5명? 할만해요. 저 스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접전에서는 근접에서 딱 이거 스킬 써준 다음에 그냥 가두고 패면 될 것 같아요. 4명. 자, 눈치게임이다, 이제 진짜. 자, 자기장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아, 쉴드 아껴 써야 되는데, 방금. 안 돼! 호! 살았어. 쉴드! 아! 하! 와, 방금 너무 못했다. 야, 근데 이거 배틀로얄 모드 개꿀잼인데요? 이거 아케이드지만 서바이벌 모드도 나오면은 인기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이 정도로는 뭔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금단의 비기를.
발동할 때가 왔습니다. 야! 나와라! 제갑 소환술! 현질 요소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보니까 이게 스킬이 있어요. 이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조각을 뽑아서 얻어야 예, 스킬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지컬이 많이 작용하는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현질 요소가 없진 않다는 거. 예. 그리고 뭐 월 정액 개념인데 프리미엄 패스라는 게 있거든요. 우선 화끈하게 4천 다이아. 과연 10만 원을 질렀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근데 또 뽑기 요소라 운빨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치킨 다섯 마리 순삭. 좋아. 5600 다이아. 전설 캐릭터를 한번 진화해 봅시다. 프리미엄 패스 플러스로 질러주고요. 확인. 순식간에 11랭크로 진화. 물대포가 장전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피하기 쉽단 말이죠. 아니면은 팀 실드도 괜찮고 네, 서포트형으로 해가지고 허이허이허이 차! 이거 양도 귀엽긴 한데 이거 뭔가 포스가 좀 부족한데?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도 얻었습니다. 우니. 얘는 물줄기, 배지. 물줄기가 좀 세네요. 속도가 느린 대신에. 저는 속도 빠른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닌자 배지 세트 이건데? 약간 전설 느낌 나려면은 요 정도 입어줘야죠. 잠깐만, 그럼 세트. 뒤에 칼보다는 등에 장식 보니까 별무늬 나비날개. 이게 훨씬 더 화려한데? 또 반짝반짝거려. 이거다. 이걸 구매하면은 120에 448. 오호!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이런 아바타 간지나는 게 또 생명이거든요? 장착 완료. 그리고 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느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뭉게구름 효과. 발판. 닌자니까 닌자 느낌으로 연못 발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엘로 왓 넌 내꾸야! 그렇지! 뽑기. 먼저 캐릭터 뽑기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 뽑기 일로 와! 넌 내 끄야! 자, 조각. 뭐가 나올까? 뿅! 다우 조각. 뿅! 우니 조각. 새로운 거 같은데? 아닌가? 캐피, 배지, 땡키. 되게 골고루. 다 나왔네? 자, 그러면 슈퍼 스킬 한번 뽑아볼게요. 두꺼비 소환 가자. 두꺼비 소환! 팀 실드! 물대포, 더미조 폭탄, 팀 정화조각, 유도어뢰 겁나 많이 나오죠? 네. 성실한 흑우네. 운이 일단 얻어주고요. 헐렐렐렐러. 오호. 캐릭터 뽑는 거 보소. 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운이야, 빨리 나와. 딱딱딱. 이게 뭐 위에서 튀어나오냐? 허잇! 오니! 덤벙대지만 똘똘한 막내! 그냥 각 캐릭터를 계속 이 조각 쌓아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느낌이라 뭔가 전설 개념은 없고 약간 RPG성으로 키운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확률의 개념이 있긴 한데 막 전설 등급 이런 거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직 근데 뭐 초창기라 없는 걸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전설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보석을 크게 쓸 때가 치장하는 거 말고는 엄청 차이가 날려나 이게? 자, 일단은 배지 업그레이드까지. 물방울 개수가 늘어나네. 뭐 하나 더 늘었다? 최대 물풍선 개수가 하나 더 늘었고. 일단은 충격파부터 껴줍시다.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1렙 배치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노멀 배치 들어갑니다. 렛츠고. 와, 저 혼자 의상 점수 459인 거 보세요. 넘사벽이죠? 이것이 바로 성실한 흑우의 위력이다 임마. 자, 가볍게 한번 승리해봅시다. 스킬도 하나 배웠고 속도 올려주고 뱀. 자, 이제 슬슬 가까워집니다잉. 충격파! 잘 가세요. 오, 실드! 실드를 쓸 줄 아네? 잘 가세요. 뭐야? 팀 실드까지 있어? 완전 그냥 실드 파티네 여기. 무빙을 살짝 피해주고 무빙. 이게 살짝 피하면 안 돼요. 자, 실드 써주고 잘 가세요. 구해주고 역광각까지. 까비 같이 죽자. 나 좀 살려줘. 충격파 발동. 잘 가세요. 빠이 빵. 이걸 살려?
그렇지. 한 명만 나 오케이. 나는 그냥 자연적으로 살겠어요. 나 아이템도 많아. 쉴드 발동. 오, 잘 가. 잡고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야,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충격파까지. 아. 가볍게. 아, 승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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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이것이 바로 현실의 맛인가? 근데 일단은 제 또래에서도 굉장히 추억의 게임인데 이 슈퍼 스킬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아져서 오히려 PC보다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예 콘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